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네, 지난주에 미국의 큰 뉴스가 또 한 가지. 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있었는데 바로 마스크 지침이었습니다. 지난 13일이었어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 던져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리가 났었죠.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둘 필요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왜냐하면 보통 그때 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실외에서 마스크 쓸 필요가 없다라고 발표했을 네네. 때는 뉴욕하고 뉴저지가 바로 그날 같이 우리도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실내에서 마스크 쓸 필요 없다라는 발표가 있는데 이 당일에 뉴욕과 뉴저지가 조용했어요. 브리핑을 하는데도 어느 주지사도 여기에 대해서 절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뉴저지 주지사는 우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마스크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뉴욕은 아직도 얘기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이 마스크 지침에 대해서 지금 주들이 동조하지 않는 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과 뉴저지는 아직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주 정부에서 이거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정부가 우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르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문제는 매장들이에요. 이 손님들이 올 때 이걸 마스크를 쓰라고 해야 될지 그치. 말아야 될지 이거가 정말 너무 그렇죠. 혼란스러운 네. 거예요.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이날 마스크 실내 안 써도 된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그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CNN도 그렇고 욕을 같이 네.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그렇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해방감은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안 써도 된다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불편해진 게 많고 혼란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계속 쓰는 사람은 있을 거고 그럼 안 쓴 사람 안 쓰고 누군가가 들어왔어. 그럼 그 사람한테 백신 접종을 했니 안 했니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될 그렇죠.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지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장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애매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백신 접종 했니 안 했니 물은 것도 프라이버시일 수 있고 그거 침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없지. 지금 그 굉장히 미국이 혼란스러워요. 네. 그래서 우선은 큰 매장들을 중심으로 제가 그들의 그 마스크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코스트코. 이 14일부터 백신 접종 마친 고객들은 주정부나 로컬 정부의 마스크 규제가 없는 지역의 매장에서는 마스크 없이 출입할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뉴욕과 뉴저지 같은 경우는 주지사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써라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코스트 매장에서 마스크 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주정부가 우리도 그러면 연방정부랑 똑같이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되는 걸로 갈 거야 하는 지역에 있는 코스트코는 마스크 벗고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별로 코스트코는 그 주별로 맞추겠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백신 접종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말이요. 네. 그런데 코스트코는 우선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단지 이제 매장에 있는 그 약국이라든가 안경점, 뭐 보청기 그런 의료 서비스 코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좀 해달라 네. 했지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벗고 들어올지 그쵸. 백신 접종 안 한 사람이 벗고 들어와도 아무도 그걸 모르죠. 검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우선 코스트코는 그럼 검사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더 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백신을 접종한 고객들은 쇼핑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연방 지침은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월마트라든가 샘스클럽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마친 고객들은 CDC 지침에 따라서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객과 회원들에게는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달라. 이게 다 그러니까 자기 자체. 그러니까 전반, 예, 그렇죠. 전반적인 그냥 공고일 뿐이지 네. 아무도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하겠다는 말은 없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걸 해달라는 건데 이게 코로나 관련 방역 관련해서 미국은 끝까지 네.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근데 마스크 쓸 것 같아요. 전 마스크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날 그 발표했는데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 와이프죠. 질 바이든 여사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하면서 그날 발표를 했으니까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런데 그 뭐라 그랬냐면 나꼭 무슨 벌거벗은 기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사실 사람들 다 그렇죠. 지금 네. 마스크가 너무 익숙해진 맞아, 맞아, 거예요, 맞아. 이미.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걸 벗는 거 자체가 이제 어색한 진짜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데 지금 마스크를 네. 벗어라 마라 이거는 참 어떻게 해야 돼요? 타겟 같은 네. 경우도 타겟은 근데 당분간 그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계속 한답니다. 타겟 가실 때는 마스크 반드시 하셔야 될것 같고요. 홈디포는 그 고객과 직원들 실내 마스크 착용 정책 유지한답니다. 요 타겟, 홈디포. 네. 그다음에 CVS 약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CDC가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선 마스크 정책에 대해서 우선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 고민 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침이 완전하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아직은 안에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요런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안 해도 되는데 우선은 헷갈리니까 그쵸. 웬만하면.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 모르잖아. 말이요. 그리고 또 어느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뭐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마스크 갖고 다녀야 되긴 그러면 어디선 해요. 벗어도 된다. 그리고 이게 갖고 다녀야 된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쵸. 그거를 갖고 어쨌든. 다니느니 쓰고 쓰고 다니지. 다니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바이든 네. 대통령이 이날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가 드디어 역사적인 날을 만들었다 막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이게 사실은 살짝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아하. 전문가들도 굉장히 좀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되게 많아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데 네네. 좀 서두른 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실내 그 마스크 지침 완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